둥근이마 사각이마의 복합이마입니다. 그냥 둥근 사각이마로 봐도 됩니다. 사회성이 좋고 융통성이 좋은 이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융통성을 사용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통성 부리다 낭패보는 경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가지런하고 진한 눈썹이군요. 재벌 회장들은 대부분 팔자 눈썹이거나 여는 눈썹인데 이재용 회장은 눈썹이 옆으로 긴 가지런한 진한 눈썹입니다. 인복이 좋고 성격이 차분한 성격입니다. 눈썹털이 가지런한 사람들은 성격이 차분하고 눈썹털이 굵고 도사 눈썹처럼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한성질하는 사람들이고 눈썹털이 아래로 처진 눈썹은 차분하면서 고집이 완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수평으로 가지런한 눈썹이라서 심사숙고형이고 지혜롭고 남성적이면서 자상하고 침착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은 개구리 눈에 속합니다. 자세히 보면 특별히 개구리 눈처럼 안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이 개구리상에 속하고 천복상에 속합니다. 개구리상과 천복상에 속하기 때문에 눈도 어느 정도 개구리 눈에 속합니다. 개구리상은 성격이 천진난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악함이 없는 성품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및 전세계 재벌들을 보면 얼굴에서 독하고 악한 기가 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악한 천성으로 재벌까지 온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재용 회장은 3세대 회장이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받았고 그로 인하여 얼굴에서 악한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단, 나이를 먹으면 사업을 꾸려나가다 보니 영리해지고 계산적으로 변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두꺼비상이고 고구려 동명성왕 주문관상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개구리상이고 전생의 의자왕이라고 봅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고 강하게 힘있게 잘 경영해야 할 것이고 항상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 여자만 조심하면 노년 말년이 순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두 명 때문에 이번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여자이든 나이 많은 여자이든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전생의 업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코와 인중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이 봐야 개구리 상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인중은 일자인중이고 감각과 창의력이 좋은 인중인데 일자인중과 코를 합치면 개구리 상입니다. 개구리 상이라 하여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사람 얼굴이 동물 형상을 하고 있으면 관상이 아주 좋고 비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술은 얇은 입술입니다. 모든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들은 입술이 엄청 얇습니다. 입술이 얇다는 것은 의지력과 추진력이 강하고 냉정하고 냉철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이나 재복 쪽으로는 얇은 입술이 좋은데 냉정하고 냉철한 성향 때문에 부부운이나 결혼운은 좋지 않습니다. 입술이 얇으면 10명 중에 8명은 이혼을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자식들 때문에 또는 주위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지만 억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니 부부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술이 얇으면 의지력과 추진력은 좋은데 결혼운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은 부드러운 턱에 속하여 말년운이 순탄하고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입니다. 재벌이나 정치인들은 볼과 광대가 억척스럽거나 현명하고 냉정하고 냉철한 관상인데 이재용 회장은 볼과 광대가 복스러운 상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금이와 오기와 잘 키운 덕도 있지만 자식들의 천성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천성이 복스럽고 악기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나 홍라이 여사도 천성이 악기가 없고 선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땅콩 재벌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유전자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가 선하면 자식들도 대부분 선하고 부모가 악하면 자식들도 대부분 악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집안의 천성을 중화시키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천성이 착한 사람이 들어와야 천성이 중화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어떤 DNA가 있으면 그 DNA를 중화시킬 수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안 좋은 유전자를 좋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기는
리더격의 기어 부착기의 복합기입니다. 인복이 좋은 기이고 사업운이 좋은 기입니다. 법령도 입꼬리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법령이고 구렛나루는 진하게 턱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렛나루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재용 회장은 구렛나루가 긴 편입니다. 이것은 의리가 있고 신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구렛나루는 긴데 코가 매부리 코임에 역시나 이기적입니다. 구렛나루가 길다고 무조건 의리 있고 신용 좋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적인 관상의 조합을 보고 구렛나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코가 살짝 작은 감이 있으면서 구렛나루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용이 좋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군요. 곱슬머리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곱슬머리라서 예외이고 지금 말하는 곱슬머리는 한국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 곱슬머리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심한 곱슬머리는 결혼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코가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라서 부부애가 약하고 결혼운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습니다. 삼성과 집안 사람들은 두꺼비상과 개구리상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이 없고 친화적이고 사회화합적인 면이 강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